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인버스 ETF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여파로 실질적으로 시장은 6개월째 조정 장세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피는 2300선이 깨질 수도 있다. 코스닥 지수는 700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수를 역추종하는 종목이 수익률 상위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도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관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 다섯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관은 인버스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률도 천차만별입니다. 인버스 경우에는 이번 해 들어서 4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현재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현재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을 맞추기 힘들고 인버스 ETF로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실적주인데요. 앞서서 윤정수 기사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잘 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SK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장이 오면은 시장이 실적주 위주로 개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현금을 보유했다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선택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2년 단위로 우리 시장은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미 이번 사이클은 끝났고 새로운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직전 사이클 대장주가 회복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면서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기업들보다는 자동차, 정유, 태양광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붙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아있는 주문만으로도 호실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정유 업종이나 태양광도 현재 상황에서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등과 현금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는 20%가 넘게 빠졌고요. 위메이드 맥스의 경우에는 16%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기대작인 미르엠을 정식 출시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직접 찾아봤더니 4만 원대 매물대가 39%였습니다. 지금이 5만 3천 원이니까 아직도 4만 원대 더 매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좀 힌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가가 내리는 와중에 장영국 대표는 어제 NFT 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매년 나오는 5만 개의 게임을 위믹스로 품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여러 게임이 하나의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이 결국에는 미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 BM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제 지수가 빠지면서 이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9%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꾸준히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7거래 연속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은 하루도 빼지 않고 에코프로 BM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글로벌 주식을 370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이 두 번째 거를 함께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법인인 에코프로 글로벌 설립을 지난 3월에 이미 완료를 했고요. 아마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9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지난 22일에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청약에 성공을 했고요. 계획 대비해서 1,200억 원을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어제는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긍정적인 이슈가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여기에 더불어서 연말에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실적주에 좀 포함을 시켜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가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뉴스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